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좀 전체적인 좀 시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수가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정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시황이라는 자체를 지금은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시황이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이 있고 시황이 좋을 때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잘 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여러 포지션들이 지난주까지는 외인 기관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좋았지만은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월요일은 약간 그런 그 판을 잃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폐, 암합계, 그죠? 그게 지금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전 관련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그죠? 지금 보면은 뭐 셀트리온 관련한 여러 종목들이 꾸준히 이렇게 추세를 살리는 대형주들이 바이오의 어떤 대장격 성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로봇 관련한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죠. 그죠? 아마존에서 지금 보면은 아이로봇. 이 아이로봇은 1990년대 그 매사추세츠 공학, 대학에서, 그죠? 이 로봇 공학과의 그 사람들이 그 룸바 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이제 주말에 나오면서, 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2조가 넘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또 이제 이번 주 그 뭡니까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사면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과도 또 맞물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당장 이제 오늘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미국의 그린 뉴딜 관련한 그죠 481조의 인플레 감축법 처리인데 이 부분이 뭡니까 토론과 수정을 번복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 우리 시간으로 5시쯤에 일단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바톤이 지금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하원은 뭐 당연히 거기서 주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서명만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린 뉴딜 부분은 이 정부에서 상당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히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물론 이제 이 그린 뉴딜 관련한 부분들은 이 지구가 그죠 존재하는 날은 우리 존재하는 한은 그죠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화석 연료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죠 반드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자면 세력주와 수급주의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수급주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SDN이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DN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세력형의 그죠 그런 어떤 형태 그죠 동국 SNC라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죠 당장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 그죠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뭐 반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야 되냐면 갭이 너무 많이 뜨거나 그죠 이럴 때는 잠깐 멈칫했다가 그죠 보면서 그죠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아직 이게 그 대통령 사인까지 조금 남아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요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들 어떤 섹터가 새로 나오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순환하는지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